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시나요? 네, 일단은 지난 25일이었었죠. 인수위에서 윤 정부의 차기 미래 산업 중점 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좀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. 일단 미래 먹거리 국가 전략을 좀 브리핑하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그 지원 방안도 일단은 좀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반도체 부분도 포함이 되었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초 발표하는 국정 과제에 반도체와 비슷한 수준의 디스플레이 지원 방안이 좀 담길 것으로 좀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. 기존에 이제 빅3의 이제 지원 방안인 시스템 반도체, 미래차, 바이오 헬스에 에너지와 디스플레이, 첨단 방위산업, 콘텐츠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초격차를 보이고 있는 미래선점 사업에 대해서 투트랙 전략을 써서 일단은 중국 등의 그런 추격을 좀 막겠다는 그런 전략을 좀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국내 이제 중소업체들의 이제 소부장에 있어서 자립화를 좀 도모하고자 이런 그 전략들이 좀 마련이 되었는데요.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OLED 소재 장비 국산화에 나서고 있고 차세대 기술의 선점에 중요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네, 빅3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? 네, 일단 뭐 좀 중소형 업체인데요. 비아트론이라는 회사입니다. 일단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디스플레이 열처리 설비 및 반도체 장비 업체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주요 고객사는 LG 디스플레이를 대상하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주요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가 OLED에 있어서 2024년까지 약 3조 3천억 정도 투자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.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일단은 장비가 대형 OLED 패널용 장비를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좀 일정 부분 좀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최근에 좀 가장 핫하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고부가 반도체 기판인 FCBJ 관련된 투자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삼성전기가 뭐 지금 총 1조 6천억 정도 FCBJ 플립칩 불그리드 어레이에 대해서만 약 1조 6천억 정도 투자를 하기로 일단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PC와 서버를 넘어서 자동차 네트워크 장비, 데이터 센터 등으로 좀 확대되면서 일단은 폭넓게 좀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지금 최근에 진공 오토 라미네이터를 개발을 완료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. 기존의 일본 회사가 좀 독점하던 부분들을 비아트론이 기술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이 부분을 국내 일단은 소재 부품화를 국산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하반기에 충분히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아트론 같은 경우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주가 흐름은 뭐 만원대 초반대에서 만천원대 박스권을 좀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좀 기관들의 흐름도 약간은 좀 접근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박스권 상단에 만천원대를 좀 뚫어준다 그러면 지난 박스권 상단인 13,000원대까지는 좀 무난히 좀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향후 좀 주목해볼 만한 디스플레이 FCBJ 관련된 회사로서 비아트론을 소개해드립니다. 네,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업체 비아트론 분석을 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